네, 최근 저 PBR 랠리와 여기에 더해서 이 전일 CPI 충격으로 잠시금 주춤했던 AY와 반도체 랠리, 이 다시금 재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힘을 내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해지면서 우리 증시 내에서도 반도체 대장주가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 소폭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81%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 현재 양봉 지켜주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네요. 오늘 그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다시금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 섹터들과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부장 업체들 위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소재 부품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 급증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주에도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PMT가 강합니다. 15.89%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 동훈, 아나텍부터 ISC, 이노스 첨단 소재부터 솔브랜드홀딩스까지 1%에서 3%대 오름권역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도 오늘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는 반도체 불황 여파로 오히려 역상승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기준까지 해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장비주가 가장 큰 상승 그림 보였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리소스 현재 10.5% 상승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GST, 탑 엔지니어링, KN술, 코리아 서킷까지 코리아 서킷도 어제 강한 상승이어서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오늘도 건재한 모습 장비주 내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는 오늘 후공정 업체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후공정 업체 관련 종목들 내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역시나 테스트 패키징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상승폭이 특히나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킨스전자 2%대 상승폭 지켜주고 있고요. 테크윈과 포인트 엔지니어링, YIK까지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완벽하게 수급과 상승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긴 한데요. AI 반도체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 STI 3.5% 상승해주고 있고요. 라온티플과 과온칩스 역시 2%대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특히나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도 역시나 맞고요.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온디바이스 AI 보다 CXL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세가 아직은 나와주지 않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시세 점점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힘이 엇갈리고 있고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고수님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전력 어떻게 다르게 세워봐야 될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워낙에 젠슨 황 그 대표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항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여잡아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의 이러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가운데 어젯밤에도 주가는 2% 넘게 오르면서 시총순위 S&P 500 기준으로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알파벳을 제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알파벳 C주보다는 시총이 약간 적죠. 이게 C주와 A주 사이 S&P 500 기준으로 해서는 3인데 전체 미국 종목 중에서는 C주와 A주 사이에 껴있더라고요. C주와 A주를 다 합쳐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구글 시가총액이 1829빌리언. 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1825빌리언. 아, 정말 차이가 4등입니다. 아, 미세하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 연초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가총액이 1등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랠리를 봤었고요. 최근에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1776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부터 엔비디아, 구글까지가 시가총액이 거의 뭐 객긴 도끼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웃기긴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50조 정도 내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차이가. 근데 이게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네. 하루아침에도 뒤바뀌는 게 지금 현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다른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다 난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순위를 3위로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3, 4, 5위 싸움이 치열해질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참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3천 빌리언을 넘었습니다. 3,042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843 빌리언으로서 1, 2위는 이제 약간 굳건하게 마소가 1등, 애플이 2등으로 굳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 뭐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향을 우리 시장에 관련한 종목들이 바로바로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가장 수혜로 거론되고 있는 대형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여전히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대중 교수님. 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고요. 빨리 가느냐, 어차피 종착역에 가서 비슷한 수준에서의 네. 가격 차를 보이냐 이 차이일 뿐이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일단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탄력도나 변동성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주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을 한번 네. 드려보게 되면 오늘 3회 끝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2.5%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가 동일하게 2.5%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엔비디아의 전체 그 실적체에 대한 주가 반영도에 대한 흐름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분기에 180억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번 분기 한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 분기에서는 130불 그러니까 그 매출의 상향화되어지는 각도 자체가 이제 무뎌지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전후로 해서 네. 주가의 그 픽아웃에 대한 내용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바닥점에서 부분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함께 눈여겨보면서 미국 시장의 종목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네.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은데 탄력이 더 좋고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있는데 결국에는 관련한 산업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삼성전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 이야기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인식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사운드하운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보니까 당일에 40% 넘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대감이 좀 확장이 된다면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뭐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딴 데가 많고요. 네.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어디 미국을 찾고 그다음에 대만을 찾겠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죠. 더 매력적인 다른 그 기업들. HBM을 하는 건 HBM 하는 데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TSMC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동맹해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간 날. 그거 같은 경우는 TSMC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완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 위상이 좀 높아진다. 기대감이 올라갔던 정도인데 네. 이렇게 조그만 회사나 아니면 그런 거에 또 어떤 기술적인 매력을 느껴서 투자할 정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레이더에 먼저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있는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한미반도체, HPSP, 뭐 이오테크니스, 기타 등등 오늘 STI도 주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HBM 조금만 관련되는 주식이 한바탕 돌고 돌아서 다 떨어질 때,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이거를 향유하는 그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그 룸은 조금 남아있긴 해 보입니다. 조금 남아있다? 조금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30%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10%인데 장이 우리가 지금 3천 아직 부른 상 없잖아요. 그러면 10%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거죠. 네, 10% 정도도.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또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이 관점에 있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가가 탄력이 가장 좋았고 지금은 오늘자 보니까 고점에서 계속해서 좀 음봉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접근하기에 한미반도체 조금 두려운 구간은 맞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 같은 이 방송에서 네. 한미반도체 그날 이제 상한가 갔었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뚝뚝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뭐 상한가 이후로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뭐 HBM 관련해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김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HBM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CX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내 섹터 내 순환매가 가면서 한두 종목씩 계속 뭐 디자인하우스까지 해서 계속 뭐 종목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고점에서는 일단은 이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섹터로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을 움직이고 이런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분만이 반도체 내에서의 어떤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이팅 넘치게 살만한 그런 기업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 한 번씩은 저는 다 움직임이 나, 그러니까 갈만한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을 신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장렬 우리 반도체 고수님께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진행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센 엘토안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네 번째 주제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HBM 반도체는 이제 8단까지 쌓아서 올려서 이제 연산 속도를 높이는 형태로의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4나노, 5나노가 현재 전체적으로 쓰이는 반도체 수준에서의 상황이거든요. 3나노로 양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 지금 현재는 전체 3나노 반도체가 한 8%, 10%가 약간 안 됩니다. 네. 올 연말까지 하더라도 15%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3나노 반도체가 양산이 되고 보편화된다면 HBM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나노 비중이 엄청 늘어난다. 15%가 네. 아니고 20, 30% 늘어나면 네. HBM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거는 GPU의 성능이 엄청 네. 올라가서 그렇죠. HBM에 대한 수요가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HBM 메모리 자체가 네. 역할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먼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HBM이 12단에, 지금 8단에 하고 있는데 네. 12단에 올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로드맵에 나온 게 엔비디아한테 받은 TSMC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해야 되는 25년, 26년에 하는 게 16단에 HBM4까지 로드맵에 나와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3나노를 하면서 GPU 자체의 코스트가 나중에 성숙되면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GPU 코스트가 떨어지면은 생산이 많이 일어나면은 네. 내년이 올해가 아니고 25년 어느 시점에서는 GPU가 차지하는 전체 AI 서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80몇 퍼센트, 90% 되는데 코스트가 좀 떨어져서 오히려 AI 서버가 성장을 더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저기 역동적인 작용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3나노, 엔비디아가 3나노 이하로 하는 거는 그렇게 시장을 크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 DRAM이나 HBM을 줄이는 개념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삼성전자가 3나노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양산 자체에서 검증하는 단계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주요 핵심 포인트가 3나노 시장을 점유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개선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삼성전자 지금 얘기하는 그 3나노는 그 비메모리를 GPU를 받아서 진행한 파운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TSMC 하는 거를. 네. 근데 일단 파운드리 받기 전에 HBM부터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HBM이 잘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3나노가 얹혀지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종착역은 비슷한데 하이닉스가 먼저 한 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네. HBM하고 GPU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은 일러 보이고요. 포텐셜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김대준의 무엇이든 무엇이든 답했습니다. 예, 무엇이든 답해야 드립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함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 오늘장 탑5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양쪽의 의견, 그러니까 뭐 SK이닉스가 더 좋다, 삼성전자가 더 좋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HBM 관련한 중소형주 뭐가 탄력적이고 아까 우리 염정 교수님께도 물어봤지만 테이버 고수, 지금 시점에서 테이버 고수라면은 안 사겠죠? 저는 일단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젠슨 황 그 CEO가 사우디에서 일단 밝힌 말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걸리는 게 왜요? 이게
모든 국가는 AI 인프라를 다 갖춰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갖춰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AI라는 부분이 이제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의 AI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나 지금 실제로 이제 AI를 개발하고 구동하고 돌리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각국의 정부까지도 이게 들고 나왔다라는 소리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지금 경쟁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AMD 역시도 이걸 그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반 엔비디아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수요가 3년, 5년까지 우리가 내다봤을 때는 엔비디아 수요가 계속 꾸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뭔가의 수요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실적과 IR 컨퍼런스를 봐야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겠으나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가 2024년, 2025년까지는 오케이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냐, 더 과열될 수 있냐 그 부분에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AI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생산 수율이 더 잡힌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고 있는 이유, 엔비디아 실적에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그리고는 다른 기업들은 더 성장할 수 있고 AI가 진짜로 우리가 실체화되는 건 알겠으나 그래서 엔비디아에 우리가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음표를 띄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겠습니다. 분명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를 쭉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HBM은 좋습니다. HBM은 좋은데 관련주는 지금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후로는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네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 올해와 내년 밸류와 성장률 면밀히 따져보고 압축해야 한다. 김대중 교수 테슬라 대 엔비디아. 염정 교수는 좋다만 종목을 차별화해야 된다. 테이버 교수는 괴물 같은 성장 언제까지 이어지는가가 관건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장.